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께서는 투어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이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한 개방형 자재값 인상 등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, 인건비 상승,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의 여파로 국내 건설산업 체감 경기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들 합니다.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박람회에 참석하신 건설업체와 우리 발주기관별 사업 담당자들께서 상담 공간을 마련해 올해로 예정된 기관별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공공발주 설명회를 겸한 오늘 박람회가 지역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그 전년도 22년도 계약금액이 400억에서 조금 빠집니다. 397억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432억으로 35억이 늘어나서 9%가 이제 증진이 됐다. 이게 뭐 기왕 이렇게 하는 김에 한 20, 30% 확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제 작년부터 그 평가 기준을 바꿔서 계약을 점점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10% 정도 이 차이가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번 박람회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건설 건축 관련 제품과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로 지역 제품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건설, 건축, 산업,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건설 투자는 우리 생활이고 많은 그 종사자들의 어떤 삶을 지탱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. 시장으로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들고 합니다. 뭐 공단도 늘려야 되고 태권도도 유치하고 빙상장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 그걸 종합해 보면은 아까 오기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또 춘천에 그 건설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일감을 만드는 일이라니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정말 열심히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 세종시 가서 새까만 후배들한테 무릎만 안 부러졌지 거의 마음속으로는 무릎 꿇고 빌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춘천하고 이 인근의 시장, 건설시장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분까지는 10분까지는 네, 맞습니다.